2023년 9월 27일 수요일 현지 시각 오후 4시쯤이고요. 여기는 대만, 타이완, 고흥, 가오슝, 대만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바로 밑에 컨딩도 있고요. 네. 영국 다카오 영국 영사관 건물. 99원입니다. 현지인들 여기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하는군요. 네. 99원. 입장료 4,000원, 4,100원 뭐 그런데요. 네. 여기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이 아이들 경계합니다. 아이들 경계합니다. 어딜 가나 애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아이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여기 대만 현지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착합니다. 이 정도는 한국 아이들에 비하면 진짜 순진하고 착한 것 같아요. 착합니다. 착해요. 진짜. 저렇게 앉아서 또. 오, 희한하다. 야, 여기 봐봐. 앞에 걸터 앉아서 탁자를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오,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이거를 앞에 탁자에다가 앉아서 저걸 보면서 뭐 커피 같은 거, 차 같은 거 놔두고 마시고 하는 그런 장소로 쓰는군요. 오, 멋지다. 아이들도 있고 연인들 같이 온 사람들 따로 막 섞여버리긴 했습니다만은 막 좋은 전망과 함께 여기 사실 전망은 이제 보는 건 이게 전부 다야. 여기 이 방하고 옆에 방 하나 정도가 여기 관람 네. 박물관 기능하는 자료실의 전부 다 사진들. 오래된 옛날 사진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사료나 자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 아유 이런 뭐 이제 전망이지. 여기서 영국인들이 어떻게 얼마나 호사를 부렸나. 이런 장소 한번 봐봐. 이런 데서 앉아서 있으니까 호사는 낫죠. 호사. 뭐 이런 대충 분위기요. 증언을 한번 돌아볼까요? 증언 잘 만들어 놨다. 정원 여기서 또 이렇게 바라보는 바다 해변 좀 밑에도 한번 내려가 보고 싶긴 한데 여기가 보기는 훨씬 좋습니다. 그죠?